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자동차 엔진룸 주변에 들어갔다 갇히는 고양이가 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 밑부분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여기 뛰었네. 앞바퀴 뒤쪽 빈 공간에 숨어 있던 고양이가 얼굴을 내밀고 잠시 뒤 구조됩니다. 또 다른 차량, 윗부분을 분해하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 밤사이 차 안에 들어갔다 몸이 끼어 낭패를 본 겁니다. 고양이는 유독 추위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몸을 녹이고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본넷이라든지 엔진 밑에 들어가 있고. 날씨가 추워지며 최근 도내에서는 하루 두세 건씩 고양이 구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겁을 먹고 더 깊숙이 숨어 구조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들고양이가 엔진룸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들고양이가 죽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양이를 어두운 채 차량을 운행하면 엔진 등에 고장을 일으켜 고양이뿐 아니라 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애묘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닝 노크 캠페인.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보닛을 두드리고 문을 3개 닫거나 발구르기, 경적 울리기까지 4단계를 거치면 차 안에 있을지 모를 고양이에게 탈출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